28억 3천만 원을 배당해야 하는데 28억 3천만 주가 배당되면서 전날 종가 39,800원 기준으로 무려 112조 원어치가 넘는 주식이 삼성증권 직원들의 계좌에 흘러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니까 매도 한 게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판 돈으로 사서 정상화 시키는 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히 저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주식 거래 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엄중한 원인 규명과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.